뜨거운 열기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부산에도 일주일째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부산과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온열 질환과 더불어 호흡기 질환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이 되면서 안개는 걷히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깨끗한 하늘 보긴 어렵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부산과 창원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6도, 양산은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 더운 공기가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무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33도, 양산 36도, 거제와 남해는 3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상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